태백산맥 14회입니다.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보선이여 정록집 속에 들어있는 조지훈의 승무였다. 만약 이런 시편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녀는 시인이 되기를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기름진 지주의 배꼽에 대창을 꽂아라. 그리하여 굶주리고 굶주린 소작인의 배를 그 피로 채우자. 이런 것을 시라고 써서 낭독이 아니라 울부짖어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지훈 같은 시인은 자신을 부축해주는 크고 큰 힘이었다. 누나, 누나는 가정과 공부보다 시인이 되는 것에 더 관심 쓰는 것 아닌가? 경희는 뜨끔했다. 왜? 네 눈엔 그렇게 보이니? 상당히. 왜? 내가 시인 되는 게 마땅찮아? 내 물음을 젖혀놓고 자꾸 딴 건 묻지 말고 빨리 정확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성일의 말은 갑자기 냉정해졌다. 가정과 공부도 충실히 하면서 시 습작도 열심히 하고 있어. 둘 다 가지려고? 희망은 그렇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누나는 천재가 아니잖아. 그래, 난 천재는 아니지. 두 마리 다 놓칠지도 몰라. 태기를 하라는 뜻이겠지?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야. 시인보다는 가정과를 나오는 게 앞으로 더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 여학교 선생을 할 수도 있고. 성이라, 경희는 동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충격이 왔다. 동생은 이미 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외삼촌 같은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그보다 한 발 앞선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그렇게 슬프고 아플 수가 없었다. 가정과 공부만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울음으로 목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계엄군 주둔 군인 1개 중대 병력 200명이 네 줄로 질서 정연한 대우를 이루며 수화다리를 건넌 것은 11월 20일이었다. 저것이 워치된 군대란가? 아, 보면 모른가? 모르님께 묻지? 암스롱도 묻겄어? 워따, 속 편하게 모를 것도 쎘네. 아, 빨갱이들 잡자고 오는 것 아니겄는가? 빨갱이 잡자고? 워메, 우리는 인자 망해분졌네. 그 뭔 소리요? 아니, 뭔 소리는 뭔 소리겄어? 곧 쪼까난 토벌대들 등살을 전디기에도 몸소리가 나고 허리가 휘었는디? 저 많은 군대 등살에 인자 어찌 살겄는가? 빨갱이들 잡기 전에 우리가 먼첨 등가죽 벗겨지고 말 것이네. 금매 말이시, 수도 태급시 많고 걱정은 걱정이시. 참말로 썩을 놈의 시상이시. 해방이 되면 배불러고 활개치는 시상이 올 줄 알았던마 갈수록 척척산중이란께. 요리 험한 시상일 바에야 일정 때가 훨씬 나았제. 참, 내놓고 할 말은 아니네만 자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시. 발 맞춰 갓! 행렬이 옆에서 걷고 있던 상사가 병사들의 신경을 모아잡기라도 하듯 힘찬 구령을 내렸다. 열중 슛! 상사의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중대 차렷! 중대 세워 총! 사령관님을 향하여 경례! 병사들은 오른쪽 다리 옆에 바짝 붙여 세우고 있던 총을 들어올려 받들어 총을 했다. 상사가 조예대를 향해 돌아섰다. 장병 여러분, 이동에 수고가 많았다. 우리는 마침내 작전지구에 도착했다.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기 바란다. 이상.
그의 음성은 깡마른 체구와는 달리 굵으면서도 우렁찼다. 그는 벌교 보성지구 사령관 심재모였다. 심재모는 조예대를 내려와서 그때까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있던 기관장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벌교 보성지구 사령관 중위 심재모입니다. 오늘은 장병들이 고단할 것 같아 은민 환영식은 내일 하도록 했습니다. 읍장이 손을 모아잡으며 말했다. 그 말씀으로 환영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다 민폐를 끼치는 일이니까요. 심재문은 엷은 웃음기가 도는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 읍을 위해 이리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민폐라고. 아니요. 내 말대로 하시오. 심재문은 읍장의 말어리를 잘랐다. 그건 분명한 명령이었다. 읍사무소로 자리를 옮깁시다. 경찰서로 가야겠지만. 심재문은 불타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하는 뒷말은 생략했다. 고단하실 텐데 우선 여장부터 푸시지요. 여장이라고요? 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계엄하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소. 계엄하의 군경은 근무에 밤낮이 없다는 것쯤 아실 텐데요. 강상사! 심재문은 뒤로 고개를 돌려 외쳤다. 나 잠깐 읍사무소에 다녀올 테니까 장병들 휴식시키도록 경계 철저 이탈 방지 기물 손상 예방 잊지 말도록. 옛 알겠습니다. 갑시다. 심재문은 어깨의 M1 소총을 고쳐매며 경찰서장을 향해 말을 던졌다. 그의 그런 태도는 읍장이란 존재를 묵살하는 것이었다. 기관장 일행 대여섯 명은 마치 줄을 서듯이 해서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토벌대장 임만수는 그 직책으로나 지금까지의 기세로 보아 당연히 경찰서장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염상과 함께 맨 뒤에 처져 걷고 있었다. 네 김이 사람 팍 겁미겠구네. 염상군은 오래 참았다는 듯 쌍소리와 함께 침을 내뱉었다. 천물이니까 괜히 용 써보는 게지. 제놈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 흥! 임만수는 콧방귀를 날렸다. 그러나 염상구에게는 그 콧방귀가 그의 푹 꺼진 콧잔등처럼 볼품없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틀 전 계엄군이 주둔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임만수가 쉰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정작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계엄군이 나타나게 되자 염상구의 마음은 임만수한테서 씻은 듯이 떠나고 말았다. 기관장들은 읍장실로 모여 앉았다. 우리의 주둔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치안 확보 때문입니다. 첫째, 반란 세력의 소탕 제거. 둘째, 민생 보호와 민신 수습이 그 2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계통을 이론화해야 합니다. 본관은 벌교 보성지구 사령관으로서 벌교 보성 조성 고은 일원의 치안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간부터 현지 경찰 파견 토벌대 청년단 등은 본관의 지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인데도 모자를 벗지 않고 있는 심재문은 견고하게 느껴지는 음성으로 말을 마치고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발대 임만수 대장님. 예예 예, 제가 임만수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임 대장님 그런데 토벌대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예 저 우선 남도 여관에. 뭐요? 여관? 당장 침을 꾸려 남국민학교 운동장에 집합시키시오. 임만수는 가슴 한복판에 뜨거운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저 새파란 자식이 어디다 대고 따귀를 얻어맞는 것 같은 모욕감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임만수는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쳤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임만수에게로 쏠렸다. 뭔가? 항명하는가? 마침내 심재모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대답이 없는 건 항명을 시인한다는 건가? 항명이고 아니고를 따지기 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까내놓고 뒤집어놓고 보면
그저 그 타령인 처지에 군복 입고 경찰복 입었다는 차이로 땅! 뜨닷없는 총성이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질겁을 한 좌정은 벌떡 일어서기도 했고 머리를 책상 밑으로 쳐박기도 했고 손바닥으로 두기를 막은 채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있기도 했고 각양각색이었다. 심재모만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임만수, 똑똑히 들어. 모두 까내놓고 뒤집어놓고 보면 그저 그 타령이라고? 니놈의 그 한마디로 니놈이 일정시대에 얼마나 개같이 더럽게 살았는지 환히 알 수가 있다. 걔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나도 니놈처럼 산 줄 아느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할 임무를 띤 토벌대가 요관잠을 자고 요관밥을 먹어?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입을 놀려대? 너 같은 놈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한 놈도 남김없이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리고 엄정한 재판을 거쳐 형량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강제노동으로 채우게 했어야 돼. 요관잠을 자고 요관밥을 먹다니 니놈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영창감이야. 두 눈에 힘을 모아 임만수를 응시하고 있는 심재모는 언성을 높이는 법 없이 차분하게 말해 나갔다. 임만수, 즉시 명령을 수행하라. 즉시 명령 수행하겠음. 복창과 함께 거수 경례를 붙인 임만수는 쫓기듯 사무실을 나갔다. 권서장, 그동안 토벌대의 작전 실태와 읍내의 치안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 보고하시오. 예, 토벌대는 그동안 주로 각 동네 단위로 불순분자 색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읍내의 치안 상황은 통행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야간 통행금지를 철저하게 시행함과 아울러 해변을 포함한 외곽지대의 봉쇄와 경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동네 단위의 불순분자 색출이라 안전지대만 찾아다니며 민폐만 끼친 모양이군. 잠적한 반란세력 소탕작전은 전개하지 않았단 말이오? 권서장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됐소. 다음은 읍내의 치안 상황인데 교통통제, 야간 통금 실시, 해변과 외곽지대 봉쇄 모두 계엄 상황하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이오. 그러나 그런 조치가 벌써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소. 그동안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읍장께서 말씀해 보시오. 아, 예. 갑자기 지적을 당한 읍장 이병주는 당황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그래도 장도 서지 못하고 읍민들 불편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아야 한다? 좋은 말이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이오? 그야 저... 자신의 말이 빗나갔음을 눈치챈 읍장은 난색이 되며 슬쩍 말을 얼버무렸다. 본관의 직권으로 야간 통행금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조처는 내일부터 전면 해제하겠소. 권서장, 읍내를 한 바퀴 돌아보아 보겠소. 안내를 부탁하오. 심재모와 서장이 큰 길로 나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관장들의 가슴에는 가닥 모를 찬바람이 일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믿음직스러운 것 같기도 했고 불편한 것 같기도 했고 쓸만한 사람 같기도 했고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 감추고 있었지만 심재모에 대하여 달갑지 않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감정은 공통되고 있었다. 심재모와 권서장은 횡계다리 위에 서서 넓은 나간뻘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저 산줄기들은 모두 조개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앞으로 특히 문제가 될 것이 진광산입니다. 진광산은 높이보다는 몸집이 커 골짜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묘하게도 조성과 보성에 근접해 있습니다. 미확인입니다만 염상진이라는 자가 이끌고 있는 반란군은 조개산 속에 응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 그 추측이 맞을 거요. 염상진의 인적 사항은 어떻소? 남로당 보성군책, 벌교 출생, 29세, 광주 사범 졸업, 일정 때부터 적색 농민운동도 주도, 투옥된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만하면 영웅 호칭을 받을 만한 인물이군.
심재모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염상진, 그자의 성품은 어떻소? 만나본 일이 없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에 과묵한 편인 모양입니다. 침착해서 그동안 아무 일도 벌이지 않은 건가? 글쎄, 자체 정비가 아직 안 됐는지도 모르지. 권 서장은 그 사건이 별일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종결시킨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의무적인 보고사항이 아닌데다가 현지 서장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심재모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잘못하다가는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속이려 한 결과가 될지도 몰랐다. 만약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그러나 권 서장은 왠지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만 학교로 돌아갑시다. 심재모가 남금인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전병력이 운동장에 집결되었다. 경찰 토벌대도 군인들 옆으로 도열했다. 지금부터 작전 지구 내에서의 준수 사항을 하달한다. 첫째, 군기 철저 확립. 둘째, 근무 철저 수행. 셋째, 민폐 철저 방지. 첫째와 둘째는 부원 생략하고 셋째 사항에 대하여 첨가하겠다. 어떤 장소 어느 경우에도 부녀자를 희롱하지 말 것. 어떤 경우 어느 입장에서도 민간인을 구타하지 말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손대지 말 것. 호의라고 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는 경우에는 즉결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허용되는 것은 단 하나, 목이 말라 물을 얻어먹는 것과 배탈이 나서 변소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상. 염상군은 농밀한 어둠을 헤치며 회정리 일부 도래등을 넘고 있었다. 속이 꼬인 데다가 술 몇 잔을 급하게 마셔 그런지 명치깨가 묵직은하고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었다. 정년단장, 형이 염상진이라고? 사상이야 자연이가 아무래도 좋소. 중요한 건 청년단 문제인데 청년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말이 많다는 건 염 단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 좋지 않은 평을 듣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민폐를 끼치기 때문일 것이오. 여기 청년단은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청년단의 활동에 관해선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염단장은 이 점을 잊지 말고 나한테 협조해야 할 것이오. 앞으로 독자적인 행동은 일체 삼가시오. 심재모가 그를 따로 불러 한 말이었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것은 목소리였을 뿐이지 말의 내용은 이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명령이었다. 만약 협조를 못하겠다면? 그러나 그건 속에서만 끓어오르는 억지요 오기에 불과했다. 토벌대장 임만수와 마주친 것은 남국민학교를 나서자마자였다. 염단장, 내가 살 테니 술이나 한잔하러 가지. 나 지금 술 먹을 기분 아니오. 염상군은 팔을 뿌리치듯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세상 인심이 아무리 조속변이라지만 자네까지 이러기야, 정말? 생사람 잡지 마시오. 갑시다. 가자고, 남원장으로 가. 내가 살 테니까 밤새도록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는 거야. 이봐라,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라. 임만수는 마루로 올라서며 소리치고 있었다. 저녁밥이나 묵음시로 술은 반주로 쪼깐 허고 맙시다. 나가 시방 배짱씨가 비비 꿰이고 들리는 것이 영 술 먹을 기분이 아니오? 왜 그 자식의 청년단을 해체시키기라도 했소? 엄마, 대장님은 술을 걸게 잡수시려고 하는데 단장님이 어째 회방 놓으시오? 나가 춘향이오고 이도령이 맞내는 대목을 이적지 헌 것 중에서 제일 이쁘게 뽑을 틴께 술 좀 걸게 드시시오. 요새 거치 손님 없음사 밥 굶어 죽겄소.
경월이가 염상구의 겨드랑이로 파고들며 아양을 떨었다. 너희들 밥 안 굶기자고 먹어주는 술 아닌께? 주둥이 놀리지 말어. 싸게 가서 밥상에 반주내 와. 염상구가 경월이를 밀치듯 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나도 인자 좋은 시절 마그만 모냥이요. 나야 지닌 것 똥배짱에 주먹댕이 뿐인께 어찌할 수가 없지만도 대장님은 여기서 더 신밥 되지 말고 어디 쫀디로 떠야 할 것이오. 이것은 염상구의 진심이었다. 임한수는 방바닥을 내려다본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남자라는 것은 권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순식간에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염상구는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한 두 사람은 반주로 나온 술만을 빠르게 바닥을 내고는 일어섰다. 임만수와 헤어지고 난 염상구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소아다리를 건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나? 그는 걸음을 멈칫하며 생각했고 자신도 모르게 외서댁을 찾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드러나는 것은 가까운 산의 형체뿐인 어둠 속에서 물끈 풍겨오는 냄새가 있었다. 코에 익은 외서댁의 채취였다. 노래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비리지근한 것 같기도 한 그 냄새는 언뜻 스치고 갔을 뿐 다시 맡으려고 해도 맡아지지 않았다. 외서댁의 몸냄새는 쫄깃거리는 그녀의 그것을 닮았음인지 이상스럽게도 진하고 질긴 느낌을 주었다. 그 아까운 여자가 어찌 하필 빨갱이의 마누라가 되었을까. 큰 젖가슴과 탄력이 좋은 그녀의 알몸이 어둠 속에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뻣뻣한 나무 둥치일 뿐이었던 그녀는 4차례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못 견디겠다는 듯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반신이 비비틀렸고 코에서는 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변화와 함께 그녀의 그것도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냥 쫄깃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움죽거렸고 쫄깃거림과 움죽거림은 그 구멍의 깊이가 끝이 없는 것처럼 빨아들임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누가 볼란지 무선디 싸게 들어오시오. 싸게. 언제나 똑같은 외서댁의 겁먹은 목소리였다. 뭐 하려고 또 오셨소? 자네가 보고 잡아왔네. 참말로 부부 멘치로 말을 하고 그러요. 하몬, 자네를 저녁쪽에 만나기만 했음사 들림없이 내 각시 삼았제. 지금도 자네는 내 각시나 마찬가지가 아닌감? 자, 싸게 싸게 옷 벗세. 조금 있으시오. 나갔다 올 틴께. 외서댁은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마음에 없는 남자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뒷물은 해야 했다. 전혀 마음에 없는 남자이면서도 불결한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건 무슨 마음인지 모를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알몸으로 부딪히고 뒤엉키고 꿈틀거리며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외서댁 집에 있는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 사람은 뚝 멎었다. 자는데 기효.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어라. 싸게 나가서 방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제라. 어떤 시부럴려니. 통금 시간에 싸돌아댕기는 전현을 팡 쏴 죽였으면 쏙 시원하겠네. 웜에 듣겄소. 어이 외서댁 자는가? 아 누구요? 아직 초저녁인데 뭔 잠을 폴새 자는가? 몸살이 나서 그럭마요. 근데 요 밤중에 누구다요? 나 중천댁이시. 지사떡을 쪼깐 엮길래 입이나 다시라고 가져왔구마. 웜에 통금을 엄하게 다스리는 판인디 뭐 하려고 그러실게라이? 잡히면 큰일 난다는디요? 오다 걸쳤은께 조금만 기돌리시오. 나가 몸도 아프고 통금 시간은 짚어져 순찰을 돌란지 모른께 쉬었다 가시라고 허지도 못하겠고 어쩔게라? 오늘 온 군인들이 동네마동이 잡댔기 순찰을 돌고
제피는 사람은 모두 다 빨갱이로 몬다고 안 그럽디요? 그런 말이 있었는가? 하모니라 군인들은 순사하고는 그 맵고 짜운 것이 저울질이 안 된다고 그럽디다. 나땀시 중천댁이 무신일 당하면 안 된께 나가 집거정 발에다 디려야 되겠구먼이라. 아니시 아니시. 자네 몸도 아픈디다가 우리 집거정 갔다가 되짚어 오자먼 자네가 또 위태로울 것인께 나 혼자 핑 갈라네. 떡 잘 묵었소. 미안 싫어서 어쩔게라. 자네도 싸게 들어가소. 중천댁이 바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외서댁은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워메, 사람 피 보타 죽겄네. 인자 싸게 가시오. 그 뭔 소리오? 힘들게 회방꾼 쫓아 불었은께 지금부터 맘 푹 놓고 시작하는 것이지. 원체 도둑시 버는 맛은 요렇게 들킬라 말라 험시로 아실아실하게 피해가는 뒤에 지 맛이 있는 법이시. 염상군은 담배를 비벼 끄며 능글능글하게 웃고 있었다. 워메, 사람 잡을 소리 고만하시오. 가심이 타들어 환장을 허겄구만은 어찌 그리 태평시럽다요? 회서댁은 그때까지도 벌떡거리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저고리 아래로 그녀의 큰 유방이 드러났다. 그것을 보자 염상구의 살아태 불끈 힘이 모아졌다. 어메, 참말로. 그녀는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몸을 들었다. 참말로 요짓도 인자 그만 혀주시오. 이러다가 애나 덜컥 들어앉아 뿔먼 내 신사가 어찌 될 것이오. 그녀는 목이 메어 있었다. 애를 베? 불부터 오르는 감정에 찬물 한 줄기가 끼얹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픽 웃어버렸다. 애를 베든 새끼를 까든 내가 알 게 뭐냐. 애를 베면 그거 참 재미있겠다. 강동식이란 놈이 알면 어떻게 될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펄펄 뛰겠지? 정신 못 차리고 집으로 뛰어들면 그렇지 그때 때려잡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의 성욕은 다시 거세게 불붙기 시작했다. 애가 들안쯤은 뭐가 걱정이오? 아주 내놓고 부부로 살아불면 될 일이제. 그는 정겨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의 양쪽 유방을 힘주어 잡았다. 얼야, 요것이 무슨 소리단가? 요것이 참말이오? 사탕 발림 소리오? 지정신이 아닌께 나오는 대로 퍼질르는 소릴껴? 그녀는 마음으로는 분명 헛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입에서는 이 말이 흘러나왔다. 에 뱀은 부부로 살겄다는 말이 그리 알아먹기 힘드는가? 그의 혀가 귓불을 핥아대고 있었다. 비록 거짓말이고 헛소리일 망정 내가 알 게 뭐냐고 해버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듣기 좋은가. 그가 젖을 어루만지고 귓불을 핥는 감촉이 불두덩 속 깊은 곳에서 찌릿찌릿한 불똥으로 튀기 시작하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김보문은 걸음을 빨리했다. 전 원장의 조서는 부귀 협박에 의한 강제 의료 행위로 꾸며졌다. 조서대로 전 원장과 말을 맞추었고 간호원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다. 난 전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내가 유리하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염상진 씨를 악질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런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알면 그보다 더한 거짓말을 해도 염상진은 이해를 할 겁니다. 글쎄요, 그건 김 선생 생각이지요. 원장님,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편법입니다. 글쎄, 편법도 남을 해치지 말아야지요. 내가 한 치료는 의사의 의무고 권한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대로 재판에 넘겨지면 원장님은 빨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빨갱이라는 걸 아시죠? 지금은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종전 직전 폐주하는 일본군이 버마전선에서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보급은 끊겼지 적은 추격해 오지 정글 속으로 도망을 치는데 매일을 굶는 겁니다.
사람이 굶고 며칠을 살겠어요. 굶어 죽자고 작정을 하면 20-30일을 버틸지 모르지만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사흘 이상 굶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먹이를 사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 사냥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원장님은 그까지 거짓말을 가지고 뭘 그리 망설이십니까? 그럼 다 김선생 말대로 하겠어요. 전 원장은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간호원과 이지숙도 마찬가지였다. 걱정할 것 없어요. 상고하면 됩니다. 재판은 상고하는 재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태평스럽고 수월하게 말해버렸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김범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고법에서도 재판이나 빨리 받게 손을 써둬요. 나는 고법으로 빨리 넘어가게 손을 써볼 테니까 말이요. 변호사가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다. 그의 분주한 모습이 김범우에게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다. 한철 만난 무슨 장사치 같은 인상이었던 것이다. 상고를 한다지만 형량이 줄어들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고통을 겪으며 보내야 하는 1년 세월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긴 것인지는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엄니, 그냥 여기서 살지 어찌 이사를 가고 그런가? 마지막으로 부엌 살림을 싸고 있는 들물댁 옆에서 작은 아들 종남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대들듯 말했다. 엄니, 어째 이사를 가냐니께? 이놈의 새끼야, 엄씨 귀청 떨어지겄다. 어째 우리 종남이는 이사가는 것이 싫은가? 들물댁은 어리광을 받아주는 어조로 말하며 두 팔을 벌렸다. 작은 아들은 품으로 왈칵 안겨왔다. 엄니, 이사가지 마로. 어째 그럴까? 무당이 싫은께 그러제? 들몰댁은 멈칫했다. 의외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그냥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싫어 그런 줄만 알았던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오. 그 아줌씨가 얼마나 맘씨가 좋고 이쁜디 그러냐? 아니오. 난 무섭단 말이오. 그것이 무슨 소리오. 그리 이쁘고 이쁜 아줌씨가 어째서 무섭단 말이오? 귀신님께 무섭제? 작은 아들이 몸서리치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예산일이 아니다 싶었다. 호되게 야단을 칠까 하다가 들몰댁은 생각을 바꾸었다. 야단을 친다고 없어질 무섭증이 아니었던 것이다. 종남아, 엄니 말 똑똑하니 들어. 엄니가 종남이한테 거짓말을 허디야 안 허디야? 아니요. 그려, 엄니는 성이나 니한테 죽어도 거짓말은 안 오는 사람이요. 그니까 엄니가 하는 말을 믿어야 써. 알겄어? 그 아줌씨는 말이요? 귀신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이요. 작은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도리질을 했다. 들몰댁은 진땀이 났다. 엄니 말 더 들어. 그니까 그냥 사람인 것은 똑같은디? 구설할 때만 무당이 되는겨. 그때도 귀신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해코지올라는 귀신을 쫓아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째서 아그들이 다 귀신이라고 그려? 아그들이 니맹키로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제? 아니요. 밤에는 머리 풀고 입에서 피 흘림스로 나 같은 아그들 붕알도 따먹고 피도 뽀라먹고 한다는디? 금매 그곳이 다 거짓말이란께. 그러면 이 엄씨가 네 붕알도 따먹고 피도 빨아먹고 그러라고 무당하고 한꾼에 살라고 허겄냐? 들몰댁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성도 그런 말 허디야? 작은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봐라, 엄니하고 성말을 믿을 것이냐, 안 그러면 아그들 말을 믿을 것이냐, 딱 부러지게 대답해라. 작은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눈만 껌뻑거릴 뿐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미진한 데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네가 엄니 말도 성말도 못 믿겄으면 네 혼자 여기서 살아라.
그 아줌시여 고삶은 1년 내내 쌀밥만 먹고 살 것인께 네 밥가정 성혼자서 배가 터지게 묵게 생겼으니 잘 되었다. 엄니, 쌀밥만 먹고 살아? 그렇다니께. 엄니, 나도 이사 갈라네. 엄니, 나 한낱도 안 무섭네. 하나도 안 무서봐. 젖가슴에 얼굴을 묻은 작은 아들이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려, 그려. 우리 종남이 장어다. 무당인 소아가 함께 살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낸 것은 시아버지의 구슬을 마치고 나서였다. 나도 엄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혼자 외로운 몸이고 들몰댁도 형편을 보니 살기가 편편찮은 것 같은디 나아가 허는 일 옆에서 거둘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함께 서로 의지삼아 한꾼에 안 살아보실라요? 아그들 밥 굶기는 일은 없을 것인께요? 소아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나가 굳어놓은 일을 뭘 알아야 제라? 들몰댁은 소아의 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어지지 않아 헛소리하듯 대꾸했다. 굿이야 나가 하는 것인께 들몰댁은 살림만 살아주면 될 것이요. 어찌게 그런 시답잖은 이러고 새 입이 붙어먹고 살겠는게라. 짐만 되는 염치 없는 짓이제라. 짐은 무슨 짐이어라. 나한테는 살림 살아주는 일이 제일 큰일이요. 그러면 결정된 일로 알고 이삿날은 나가 대기를 여서 알리겄소.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형편에서 소아가 굳이 들몰댁을 택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 좌익이었던 까닭이다. 서로가 똑같은 입장, 정화섭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고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엄니, 구루마 왔네, 구루마. 웜에 숨 넘어가겄다, 살살 댕겨라. 들몰댁은 치마를 거머쥐며 사립으로 나갔다. 소달구지가 이쪽으로 느리게 오고 있었다. 엄니, 우리 집은 어쩔 것인가? 여기까지 노두막 누가 안 넘어갈 것인께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말이시, 우리가 요렇게 이사를 갚을면 혹시 아버지가 오면 어쩔 것인가? 큰아들은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도 저것이 장손값 헌이라고 핏줄은 으짤 수가 없이 땡기는 것이요. 들몰댁은 코등이 찡 울렸다. 걱정할 것 없어. 너그 아버지는 안 보고도 우리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다 아는 사람인께. 들몰댁은 무심코 말을 해놓고는 놀랐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런 것쯤 쉽게 알아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자. 들몰댁은 두 아들의 손을 양쪽으로 붙들었다. 들몰댁의 이삿짐을 실은 달구지가 소아다리를 건너기도 전에 한 사내가 청년단으로 뛰어들었다. 단장님, 보고옵니다. 하대치 마누레가 이사를 옵니다. 어디로? 회정리 도래등 무당집으로 가느만요. 왜? 처녀 무당 엄니가 얼마 전에 죽어서 살림 살아줌서 얻어먹고 산다는데요. 그려, 어찌게든 살아야 겄제. 수고였다. 단장님, 감시는 어찌게 할게라? 도래등이면 너무나 멍게 니한테는 새 임무를 줄 것이요. 가서 기둘려. 염상군은 그 예쁘고 나긋나긋하게 생긴 처녀 무당을 떠올리고 있었다. 니년이 무당만 아니었음사 폴세 빵꾸를 뚫고 말았을 거요. 참말로 아까운 괴기여. 염상군은 입안에 괜 침을 꿀꺽 삼켰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계엄군이 주둔하고 처음 서는 오일장이었다. 왔다, 오늘은 장이 장맨기로 슬랑갑네. 여자가 팥죽에 넣을 새알심을 젠 손길로 만들며 싱글거렸다. 금매 말이시, 장기분이 요래보기가 을매만이란가? 건어물전을 펴고 있던 여자가 손길을 멈추며 말을 받았다. 꼬박 한 달이 안 넘었다고? 나 생각으로는 시험시 죽고 3년 만인 것 같으네. 나도 그런마. 요만여서 숨통이 튀었은게 다행이제. 더 발이 묶였더라면 우리 집은 새끼들 굶길판이었구마. 어디 자네 집뿐이요? 장바닥 훑고 사는 신세가 다 한타랑이제. 어쨌거나 그 군대대장이 고마운 사람이요. 근께 말이시,
젊디나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사람 사는 애래움을 안 알고 단속을 풀었는지 속이 짚은 사람이요? 하면 보기 전 떡이 묻기도 좋더라고. 인물이 훤 넘게 허는 일도 요리 시원하제. 엄마, 쌍암댁은 원제 남정네 인물거정 다 봐놨더란가? 영 승어네. 웜에 말이 어째 구름구름 꼬랑댕이를 튼단가? 고 키 건정하게 큰 사람이 자기 김엔치로 긴 총을 미고 요 장터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 내리락 허는디 봉사가 아닌다매야 어찌 그 사람을 못 보겄어? 장흥댁 눈에는 명시가 베꼈단가? 금매 말이시 나 눈에 명시가 베끼긴 베낀 모양이시 자네 명기로 인물이 그리 훤하게 배들 앉는 것 본께로 엄마 엄마 다 암스롱도 저 우멍도는 것 좀 보세요. 두 여자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토벌 대장하고 인물을 비해보소. 그 사람이 얼마나 훤하게 생겼는가. 웠다. 비할 띠가 따로 있지. 그 원생이 낯짝하고 비어서 이 읍내에 그만 묻던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소록도 문딩이도 그보다 못났을 것인께. 자네 말이 공자님 말씀이시. 인물로 친다면야 염상진이 당할 인물이 없제. 오메? 장흑댁 누가 듣겄네 왜? 두 여자는 당황한 몸짓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굳어진 얼굴로 제각기 일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삼사모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거의가 계엄조처의 해제에 관해서였다. 계엄군은 새벽녘부터 장터거리의 양쪽 길목에 네 사람씩 무장을 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존재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는 듯 길가에 바짝 붙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오가는 행인들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길이 주로 쫓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남자들이었다. 심재모는 경찰 도벌대를 철교 아래 선창 옆에 줄지어 선 창고로 내몰았다. 그 창고들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수작인들에게 거둬들인 쌀을 보관했던 장소였다. 일본의 폐망과 함께 그 큰 창고들은 텅텅 빈 채 수년 동안 방치되어 왔었다. 심재모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5개소대의 병력을 보성지구 2개소대, 조성지구 1개소대, 고흥지구 1개소대, 벌교지구 2개소대로 분산 배치시켰고 지구사령부는 별교에 두었다. 계엄군 2개소대 병력의 숙소도 물론 창고였다. 심재모는 청년단 뒤쪽으로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공원에 종합지휘초소를 꾸몄다. 그곳은 일정시대의 신사를 모셨던 자리였다. 폭우 그 끝에서부터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 일본인들은 그 해를 향해 무릎 꿇으며 영원무궁한 황실의 번성과 황국의 번영을 기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졌는지 신사는 흔적도 없고 얇은 일본식 기와의 파편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일본인들이 신사를 얼마나 대단하게 떠받들었는지는 그 털을 잡은 것으로 알 수 있는 데다가 계단을 보면 더욱 실감이 갔다. 심재모는 그 공원을 M1 고지라고 명명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추위를 실은 바람이 나뭇잎을 쓸어가는 소리가 스산스럽고 차가웠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이따금 먼 메아리처럼 울렸다. 앙칼지거나 다급한 기운이 없는 그 소리는 겨울밤의 정적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냉기가 가득한 바깥 기온과는 달리 방 안은 훈훈했다. 그 훈훈한 기운은 군부를 잘 떼서 그런 것만은 아닌 듯했다. 어슴푸레한 석유 등잔 불빛 아래서 두 남녀가 한창 내뿜고 있는 열기가 방 안에 출렁이고 있었다. 남자의 다부지고 격렬한 동작에 따라 여자는 뜨겁고 숨가쁜 소리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열기를 부추기기라도 하듯 뜨끈뜨끈한 원색적인 소리를 여자의 소리에 맞춰 토해내고 있었다. 박자를 맞추듯 하는 그들의 화답은 알몸뚱이로 뒤엉킨 어지러운 동작과 함께
좁은 방 안을 가마솥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대치는 세 번째 일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대치는 큰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장터댁도 동시에 괴성을 지르며 전신을 비비틀었다. 어따, 조청 찍어 찰떡 묵디끼 오지게도 만나게 묵어 쌌네 그려. 엄마, 승보요, 시방? 승은 무신 승. 하도 만나게 잘 묵은께 이뻐서 하는 소리제. 보도 없이 물고 맞고 사는 과부 요리 베려놓고 인자 어쩔라요? 어쩌긴 뭘 어쩌? 배 맞았은께 맘꺼정 맞으면 서방각 시삼아 살아 불면 그만이제. 참말로 몸집은 쪼까난 양반이 기운만 신기 아니라 배뽀꺼정 크여이. 키가 작은께 배뽀는 커야 안 쓰겄어? 키 작은 디다가 배뽀할라 작아불면 그것을 어디다 써먹겄는가? 하대치는 몰려오는 잠을 밀어내며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허기는 반방아 찍기노름 재미지게 잘 홈스로 한 남정네하고 뜻맞춰 사는 것보담 더 좋은 지지 팔자가 어디 있을랍디요? 그것이 맘대로 뜻대로 안 된게 탈이제라. 자네는 탈일 것도 많네. 사람 한시상 살다가는 것 다 맘무기에 달린 것인데 어쩐가 나가 자네 서방이 되면? 엄마, 또 생각이 동해서 이러요? 딴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 헌 말에 대답하소. 하대치는 그녀의 눈치를 모르는 척하며 말머리를 둘러댔다. 모르겠소. 밤 금실 좋다고 낮 금실 거정 좋은 것은 아닌께요. 사람 매미라는 것이 천층, 만층, 구만층이라 밤 금실만 갖고 어찌 서방각시 부부지간이 되겄소. 밤 금실이야 요만하면 된상 싶으고 밤 금실이 잘 맞는 우리는 인자 반 부부나 마찬가지니께 더 욕심내들 맙시다. 장터댁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색정을 탐하는 기운이 말끔히 가셔져 있었다. 하대치는 장터댁의 야근 속셈을 금방 알아차렸다. 반 부부라는 말이 아주 묘하게 이쪽 저쪽으로 어울린다 싶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관계로만 그냥 지내자는 뜻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대치로서는 장터댁의 그런 약삭빠른 계산이 오히려 좋았다.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상태로 필요한 도움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대치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다급하고 답답한 것은 이 여자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 신뢰감이 전혀 저울질이 되지 않았다. 세 차례째 잠자리를 하면서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이 무리일지 몰랐다. 님이럴 것? 장터댁 말 듣고 대작대작 생각해본께? 산에 자서 배창시 비비 뜰리게 허는 영 느자구없는 말이싱? 어찌 그러요? 어찌 그러기는? 사람을 뭘로 보고 오는 소리여 시방? 장터댁 눈에는 나가 기둥서방질 해먹고 사는 잡놈으로 배는 갚는디? 어찌 이리여 이거? 몸 석다분께 호랩이 정 표시로 헌 말인디 장터댁은 등창 빼미킬 백여시라도 만낸 거멘치로 그리 딱 잘라서 말하는 심보는 무엇이냐 이거요? 하룻밤을 잠스러도 말리성을 쌓는다는디 아무리 오다가다 만낸 사이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번개 십에도 정이 솟고 도둑 십에도 정이 큰다는디 우리는 번개 십도 도둑 십도 아니고 요 처 깔아놓고 허고허고 또 헌십이 아니냐 이것이요? 근디도 장터댁은 정이라고는 털어끝만치도 없이 사람을 기둥서방질이나 해먹으려는 잡놈으로 몰아때려야겠어? 그냥 팍 박치기어서 면상 싹 인끌어불기 전에 사람 무시하는 말 허들 말어? 나가 밥을 공짜로 먹었어? 시벌 공시벌이었어? 에이 빌어먹을 짓구성 내 다시 밟기를 허면 개자석이다. 어찌 일어나시오? 몰라서 물어? 요런 빌어먹을 짓구석은 당장 떠야제. 잠잘 국밥집은 얼마든지 있은께. 워메 참으시오. 나가 잘못했구만이라. 장터댁은 하대치의 허벅지를 두 팔로 감았다.
무신 잡소리요. 팍 걷어 차불기 전에 다리 놔. 금매 존일 헌다고 앉아서 나 말 좀 들어보시오. 나도 지집인디 그리 몸 섞음스러 워치 정이 안 생기겄소. 그란디도 워낙에 험한 시장 팔자 사납게 살다 본께 안 속고 안 둘리는 것이 상책이라 속맘 따로 겉맘 따로 챙기는 것이 몸에 배서 그리 됐구만이라. 지맘 단돌이 헌이라고 넌말 제대로 못 알아먹고 주둥이 놀리는 인연을 불쌍하니 생각하고 용서하시시오. 장터댁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기둥 서방으로 얹히지만 않는다면야 장작을 시세보다 약간 싸게 사는 이익을 따지기 전에 마음을 주고 정을 키우기에 모자람이 없는 남자인 것이 분명했다. 이보시오. 마음 풀고 얼렁 앉으시오. 어떤 말을 믿어야 좋을란지 모르겄은께 쓴짐에 가야 쓰겄네. 워메 어째 이러시오. 정 갈라면 요거 띠놓고 가시오. 장터댁은 순식간에 하대지의 물건을 두 손으로 거머잡았다. 뭐하는 짓거리요? 하대지는 반사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버럭 소리쳤다. 여자는 얼굴을 박은 채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런데 하대지는 천천히 천천히 무릎을 꺾으며 앉아가고 있었다. 그 느린 동작은 그녀가 그의 물건을 아래로 당기는 만큼의 힘과 비례하고 있었다. 그려, 니년이 내 연장맛에 환장을 안 하면 어쩔 것이냐? 하대치는 넉넉한 승리감에 차 있었다. 자네 사람 안 치는 법 한 분 기맥히네 그려? 방바닥에 주저앉은 하대치는 담배를 빼들며 허허대고 웃었다. 얼굴을 숙인 채 그녀는 성냥불을 켰다. 하대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 일을 의논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보소, 자네 손바지저구리 맹글 줄 아는가? 맵시 있게야 못 튀어도 맹글 줄이야 알제라. 맵시고 솜시고 볼 것 없고 맹글 줄 알면 되었네. 나가 돈 남는 장시를 한판 혀야 쓰겄은께 자네가 심장 빌려줄란가?